분위기죠. 우리 구구 보호자님도 아주 정말. 아, 안 보였어요. 아이고. 어휴, 이제 그러시죠. 어휴, 이제 그러시죠. 우리죠. 구구. 같이 블랙으로 맞춰 입으시네. 그래. 구구하니까 밥솥 같네. 구구는 저 몇 살입니까? 구구는 이제 7개월 차에 접어들었어요. 아, 7개월. 애기다. 네. 오, 애기다. 네. 아유, 얼마나 귀여울까. 우리 봤지만 경계심이 좀 있잖아요. 예, 예. 사람들 많은데 오고 싶지도 않아. 그렇지. 근데 이게 너무 얌전하고. 그러니까. 순하다. 순해요. 순하네요. 여기 이렇게 사람 많은데도 자기 보호자한테만 이렇게 집중하는 게. 네. 아니, 너무 든든하시겠어요. 잘 기르셨어. 감사합니다. 네. 후쿠 평소의 성격은 어때요? 사람 되게 좋아. 강아지도 좋아하고. 예, 예, 예. 깨발랄한 성격. 좋네. 요렇게 생긴 애들 많잖아요, 우리. 네. 성격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. 네. 너무 아니, 저번에도 호구 데리고 사진 찍다가 물릴 뻔했어요, 호구한테. 근데 얘, 이 친구는 뭐, 아이고 그러니까. 아이고 예뻐라. 엄마야. 우리 이제 왜 부르나요? 봤는데. 왜 불러요? 2개월 때 첫 산책을 했는데 네. 그때 첫 산책을 동네 그 테니스장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인조잔디가 깔려 있었어요. 그쵸. 근데 거기서 약간 구르기 시작하고 비비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산책하면서 좀 더 강화되는 그래서 그렇게 그래, 하면서 한번 걸어가시면서 네. 한번 명령을 한번 해볼까요? 꾸꾸야 가자 올려봐 지금 근데 아, 너무 저렇게 생긴 친구들이 이 정도의 성품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 굴러볼까? 굴러볼까? 고민이 아닌데요? 부르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저희가? 실례라 훈련을 좀 하셨어요? 네, 저도 강영 훈련사님 영상 보고 참고해서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했어요. 그래요? 강영 선생님 네. 영상을 보고 배웠습니까? 네. 앞으로 제 영상도 나올 겁니다. 하루에 산책은 얼마나 하십니까? 산책 거의 와. 한 5번 정도. 이야. 그치, 그러니까 그러지, 그러니까. 아침에 일단 일어나서 한번 하고 네. 거의 4시간, 4, 5시간 간격으로 좀 하는 편이에요. 역시 보호자님 먼저 이렇게 애정을 잘 쏟으시니까. 네. 그러면 바닥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. 네. 어떤 맞아. 바닥에서 주로 잘 부르던가요? 좋은 접근이다. 놀이터에 있는 그 타이어 재질 바닥 네. 그런 그쵸, 데서 그쵸. 특히 많이 하고요. 그냥 일반 잔디밭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고. 네. 지금 여기서 네. 뒹굴어 주면 되는데 그죠? 굴러봐, 굴러봐. 여기 아. 나무 파는 또 안 굴러나? 안 굴러네. 야외에서 많이. 고무 보트를 제가 한번 고무 매트를 한번 준비했습니다. 수중 촬영을 하시더니 보트를 찾으시네.